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거예요.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60일선, 20일선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와야지 이 양봉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의미를 조금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승에 대한 의미보다는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에 대한 지지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후로 나오는 것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 20일선과 이 15,000원 라인 근처 요 면적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 저항을 받고 눌리는 구간에서 이 검은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절반 정도는 대응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이 검은색 선 있죠? 예, 요 검은색 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여기에 오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빵 쳤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다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SP 시스템스를 좀 가져갈 겁니다. 얘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은 흐름이 연출이 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조금 뭐 밀려 내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라인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지 라인이 되겠지만은 뭐 일단 지금 당장의 분위기상으로는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라가서 조정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더 어울리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15,000원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얘는 추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건데 나는 직장인이고 일을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면은 이게 상승할 때까지 그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다렸다가 상승을 하면은 수익으로 정리하고 나와. 나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직장인 분들도 장중에 매일같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허브 경제TV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일단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연습도 해보세요. 일주일에 저희가 4개에서 한 6종목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수익은 나올 거고 그 수익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해놨던 이것들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돼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놓으세요. 지금 수요일도 마감이 됐죠? 저희 월요일날 2개, 화요일날 1개, 수요일날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가고 있고 당연히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도 저희가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같이 좀 매매를 해보자. 내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장중에 참여를 못해 이런 거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저 허보경제TV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 놓으세요. 저희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